우리 그러면 20 이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약을 10개의 시대가 나오는데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있고요. 거기에 통일왕국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일왕국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용어가 막 따뜻하는데 단일왕국시대로 하고요.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가 있습니다. 그 26쪽에 보죠. 26쪽에 보면 각 시대를 우리가 외웠는데 각 시대마다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주인공들. 그다음에 그 주인공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있어요. 같이 보죠. 창조시대는 아담이 주인공이고 주요 활동했던 곳은 에덴.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애굽과 광야시대 때 모세는 애굽이 주요 활동이고요. 정복시대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사시대 기드온도 역시 가나안. 단일왕국시대 다윗은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보죠. 단일왕국의 대표로서 이스라엘로 보고요. 분열왕국시대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고요. 포로시대 다니엘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고요. 포로귀환시대 에스라는 예루살렘, 침묵시대 마카비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문제 안 풀고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풀기에 좀 헷갈리는 거를 제가 같이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면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세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많이 외워지는 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럼 첫 번째 창조시대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시대를 보겠습니다. 이 창조시대에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줬어요. 아담한테. 근데 아담이 그 아담 옆에도 어깨동무하고 있죠? 여기 뿔이 있어요. 아마 사단이 이렇게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오른쪽에 쪽박 차고 이제 울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창조시대를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줄거리 요약 28쪽 제일 위에 보면 줄거리 요약이 있는데요. 줄거리 요약 같이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줄거리가 있고요. 그 줄거리마다의 그 이 전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외우는 거거든요. 창조시대 때는 네 개가 주요 사건이 나요. 첫 번째 무슨 사건이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탑이에요. 창조,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처음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삼각김을 좋아하는데 모든 걸 세 가지 설교도 보면 3대지 설교가 유행했던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참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지금 찍고 있지만 카메라 받침이 몇 개죠? 세 개예요. 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이지 않아요? 예, 이게 삼겹줄은 씨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세 개가 가장 안정적인 제가 삼각형을 좋아해서 꼭 그런데 아무튼 그냥 이 삼각형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네모도 좀 불안하고요. 오각형도 좀 불안한데 삼각형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통 자연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창조하시고 평가를 내리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기에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걸 제가 잘 이해했던 게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농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양복이나 뭐 넥타이나 그런 거 쓰지 않았었죠.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96년도에 했으니까 뭐 95년도에 양복, 넥타이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뭐 주일에 교회 갈 때만 그걸 입었으니까 그 더 사지 않고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2000년에 왔거든요. 2000년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오는데 이제 제일 좋은 넥타이하고 이제 양복 입고 왔는데 그 바른말하는 분이 바른말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문 열고 들었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중국에서 오는 걸 티내냐고 넥타이가 그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이 좀 나빴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또 당신 넥타이를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하라고 주신 참 좋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아유, 넥타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넥타이 앞면에 이런 차이나 칼라거든요. 이태원에 가면 이거 만드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거 사고 더 이상 넥타이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옷을 잘 입어요. 제가 지금 있는데. 근데 한 4개월인가 지나서 제 친구 목사님이 남아공에 선교사로 있었었어요. 그 남아공 공화국에 계시다가 좀더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문을 빼꼼하고 들어오는데 그 제 친구예요. 근데 친구 입은 옷이 누가 봐도 남아공에서 온 거를 알 수 있어요. 땡땡이 옷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키도 크고 얼굴도 까만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야 형은 아니 이름을 말했네. 아무튼 그 저기 왜 남아공이 오는 거 티내냐. 근데 내가 그 말 하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여러분 그 수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데코도 뭐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면 수준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복에 주었다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설악산 가서 뭐 아름다워라 뭐 단풍이 지금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세상이었어요, 실상. 죄로 말하면 타락되어지기의 세상은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말로,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어로 뭐 빛이 있으라, 뭐 물고기들이 있어라. 또 뭐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했는데 사람하고 짐승은 흙을 썼어요. 그거부터 벌써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건 말만 했는데 사람과 짐승은 그분이 흙으로 빚으셨고 근데 짐승은 그냥 흙으로 빚은 걸로 끝나버렸는데 사람 그 코에 뭐를 줬냐면 생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를 먹을 때, 돼지를 먹을 때, 돼지고기 먹을 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거 죽이면서 뭐 내가 살인했다, 막, 난 살인죄다, 뭐 그런, 살인자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냥 짐승은 그냥 흙으로 만든 짐승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괜찮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나쁜 사람이죠. 왜?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요. 본을 보인 거예요. 본. 이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먼저 본을 줬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게 질서를 줬어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줬어요. 이름이 없는 이름이라고 하면 정체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준 질서를 잡아준 거죠. 참 좋은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은 그냥 마지막 날 통칭해서 그냥 심이 좋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우리 아이를 낳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그 첫애를 개인병원에서 낳는데 그 수술해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개인병원 근처에 있는 거기 가서 아기가 남잔지 여잔지 저는 관심 없었고 그냥 아내가 건강하기를 뭐 애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내가 건강하기를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부선 반응은 제가 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뭐 근데 제가 병원에 왔더니 벌써 금방 수술이 끝나가지고 아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개인병원은 바로 부모에게 주거든요. 우리 애를 탁 받았는데 그때 제가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애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제가 좀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27에 우리 아이를 봤는데 애를 봤는데 애가 초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ET 같아요. ET. 꼭 ET예요. 진짜. 막 외계인 같이 ET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얘가 오각형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더부룩해서 그러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제가 오각형이었거든요. 제가 얘기가 많고. 우리 애가 오각형인 건데, 안에는 너무 주름이 많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애가. 애들이 다 그렇대요. 어제 어머님 말씀이. 근데 얘가 중요한 건 틀이 오각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요, 말하진 않지만 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내 자식이냐, 그거에 대한 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뭐 그냥 뭐죠, 그 발가락이 닮은 내 그 단편도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근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각형이에요. 제가 제 친구가 왔을 때, 결혼하는 친구가 왔을 때, 야, 얘가 오각형이지 않냐. 제가 이 손하고 발이 좀 크거든요. 야, 얘, 애기 좀 크지 않냐? 길지? 이렇게.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열아홉, 얘 있다, 열 개다. 야, 발가락이 여섯 개인 애기도 있대. 그래서 수수한데. 근데 우리는 다섯 개다. 뭐,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애가, 아이 친구가, 야, 저기 닭살 돈다. 그러지 마라. 하고서 가더라고요. 자기는 가지. 자기 애를 안 낳았으니까. 저는 이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주름이 많은 그 어린애가 예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날 닮았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아들이 둘인데 큰 애는 중학생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작은 애는 초등학생인데 작은 애는 종합병원에서 낳았어요. 종합병원은 부모에게 준 게 아니라 신생아실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면회를 가면 그 유리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유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 막내는 오각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데려다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내, 그 좀 애가 이렇게 가려막하게 엄마를 많이 닮아서 그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 저 간호사에게 종합병원은 종종 애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뭐 좀 의심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막내도 크면서 이제 저를 많이 닮아서 이제 뭐 그런 의심은 없지만 여러분 남의 애 난 집에 가면은 아빠, 애기 얼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붕어빵이다, 아빠 닮았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평안해요. 근데 괜히 애기 얼굴하고 아빠 얼굴 자꾸 보면서 어떻게 애가 아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시어머니 싫어하고요. 그 아주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참고로 그냥 제가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빠 닮았다고 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기도 좋았지만 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가장 하나님 보기에 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3월 첫째 날 창조해 와요. 그 흑암과 혼돈이 있는 거기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무섭겠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에 이제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애 이렇게 자는 거 보면 좋아요. 그 오각형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닮은 그런 모습도. 이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진 것이 깨어져요. 왜 깨어지는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그것이 곧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타락은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단이 말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나 실상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실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은 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컵이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 담지 마세요. 물 담지 말고 보석을 담아주세요. 또 뭐 물을 혹 담더라도 난 물어보고 담으세요. 마음대로 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게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래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는 제가 깨트려 버리는 거죠. 실상은 피조물이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동차 자가용을 딱 탄더니 그 옛날 키든가 무슨 그런 영화에서 말하는 자동차 있었는데 내려 내리세요도 아니고 내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폐차시키는 거죠. 실상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요. 죄.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는데 그 죄는 뭐냐? 사람이 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죄를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는 그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죄예요. 이 죄가 그래요. 죄. 근데 이 죄는 말이죠. 관계들을 다 깨뜨려요. 왜? 죄는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도 깨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뜨릴 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뜨려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감정이 뭐냐? 불안함. 두려움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너가 어디나 주님이 찾으실 때 사단이라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렵다고. 제가 전에 이제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교통신호를 잘 지켜요. 제가 거의 잘 지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딱지는 하나뿐이 안 뗐어요. 그리고 전에 그 이렇게 사진 찍는 거로 이제 두 번 걸리는 거 외에는 이제 없어요. 그래도 제가 잘 지키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동작대교에서 이렇게 저희 동작대에서 저희 교회로 오려면 이렇게 동작대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서빙고 앞으로 가는데 그게요. 이게 좀 내려오는 길이 아주 그 좋아요. 신나죠. 그래서 싹 다니는데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게 그 내려오는 곳 쪽에. 그다음에 거기 통과해서 서빙고 앞에 또 신호등 역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차 딱 보니까 신나게 달리는데 그 이게 빨간 노란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지점을 갈 때는 빨간 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니까 딱 보니까 경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라고 갔는데 거기서 잘 나오세요. 경찰 아저씨가. 그런데 경찰이 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해요? 그 경찰이 나타난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세울 때까지도 하고 막 성경책 숨기고 뭐 하면 이제 나는 찢어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 교인인가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가다가 경찰 있으면 말씀해 주면 여보 경찰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알아서 알고 있어. 나도 봤어. 나 잘 가고 있어. 뭐 그렇게 하는데 경찰 볼 때마다 아내가 여보 경찰이야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으악 놀래면 운전하면 간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뒤로 가서 앉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내가 경찰 볼 때마다 이렇게 놀래는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면 두려운 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창세기 3장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17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7절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자연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가 누구냐면 죄를 지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말이죠.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죄를 지니까 결국 이 자연도 죄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자연은 사람에게 저주받죠. 저주받은 자연은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환경을 파괴하니까 요즘은 우리가 비 그대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머리 빠지잖아요. 왜? 환경을 파괴한 것을 결국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진 거죠. 그러면 자연과 하나님 관계는 어떠냐? 사람들이 말이죠. 두려우니까 이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나무를 섬기고 바다에 제사 지내고 말이죠. 그리고 뭐 돼지 뭐 놓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강아지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줬는데 아내하고 저가 먼 길 떠나면서 이 너야 얘들아 너희가 밥 엄마가 해놓은 거 이렇게 찾아서 먹고 너희가 먹다 남긴 거 강아지 주라 그랬는데 제가 하루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광경이 벌어지냐면 식탁에 강아지가 있고 우리 두 아이가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아앙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는 그 엄마가 만든 거 이게 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강아지가 그 먹다 탁 뱉고 자기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면 강아지가 먹다 뱉은 거 남은 거를 우리 두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
보면 그 강아지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훌륭하다. 참 기가 막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너 복날이 두렵지 않냐? 이게 지금 네 위치를 모르고 지금 그러지 아예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자연을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람으로만 저주받으니까 이 자연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것이 홍수죠. 홍수. 인간이 죄를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 자연을 음란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서 홍수를 보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8명을 남겨주셨어요. 그 저기 이 중국에 한자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한자 이야기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 가지고요. 중국에 온 외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문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동양 문화권이 아니니까. 근데 이 한문을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한문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그 한문 자체가 글자 자체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찾다 보니까 창세기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오를 의자가 있어요. 오를 자가 그 양자에다가 나자를 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합성어예요. 근데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의롭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합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양이죠. 양 플러스 나자예요. 나자 이렇게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 나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 손수자 손수자하고 이 창벌자가 합쳐진 게 나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양을 창을 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게 의롭다고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예수님 어린 양 같이요. 그러면서 이 배선자 있어요. 배선자. 배선자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요 배주자 플러스 팔자 플러스 입구자예요. 이게 생긴 게 배선이거든요. 배에 입이 8개인 사람들이, 8명의 사람들이 탔다. 그게 배가 됐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 얘기예요? 홍수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성경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한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보죠. 바벨탑. 근데 바벨탑이 있어요. 하나님이 8명을 살려주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는데, 근데 그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또, 신날평야라고 하는 곳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그 내용은 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의 실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중국 영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 촥 이래서 장풍이 나가지고 사람이 하고 사람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잘 안 보시는군요. 근데 그 중국은 막 날아다니. 이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중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엄청난 거짓말. 사람이 막 바위 이만한 것도 들어서 막 촥 던지고 그러잖아요. 전혀 안 보시군요. 근데 제가 새로 아는 게 있어요. 중국 영화의 그런 그 인간이 마치 신같이 하는 거의 배경에는요. 도교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도교라고 하는 그 이 기본적인 게 영화 속에 깔려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도교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그의 최종 목표예요. 도교 가운데는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시대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금도 먹고, 은도 먹고, 변하지 않는 것, 금이 안 변하잖아요. 은이 안 변해. 그런 걸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맞아. 은이나 금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죽기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자꾸 신처럼, 사람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담은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에 보면 영화들로 많이 나오게 된 거는 축지법에서 사람이 이렇게 막 많이 간다든지 뭐 날아다닌다든지 그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결정적인 사단의 유혹이 뭐였냐면,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마지막에 가면 죄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부터 알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 뭐 뉴 에이지 운동의 많은 부분도 시상은 다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 중심, 내 안에 우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중심, 자연이 하나 되어진다는 근심에 가만 보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야.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바벨탑은 그것을 보여줘요. 근데 바벨탑이,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그리면 너무 재밌어요. 이것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지도 잘 그리겠죠?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뭐 언제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있냐고 하죠. 바벨탑이 어느 어디에 짓죠? 어디에다 쌓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이 방주가요, 아라산에 머무는데, 아라산이 지금 터키 북동쪽에 있어요. 요 하란 쪽. 요쯤에 아라산이 추정되어지거든요. 근데 바벨탑을 시날 평지에 짓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요 지역에다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요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이 되어 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 갈대와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데, 갈대와 우르라는 것은 뭐냐? 바벨탑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문화와 그 종교와 그러한 사상과 또 그러한 내용이 지역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일로 들어가거든요. 이 땅에 거합니다. 세겜에서 이제 첫 번 제사를 지내거든요. 세겜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비되어져서 그것이 쭉 진행되어 가요. 그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또 큰 흐름이 있어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